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이분의 리퀘스트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의 닉네임을 몇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거는 아마 처음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닉네임이 원입니다. 원. 원이 맞겠죠? 맞을 것 같아요. 이 곡의 제목,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이 Smoke Boy입니다. Smoke Boy. 저는 사실 이 곡이 엄청 인상 깊은 건 아니었어요. 몇 번 들어봤는데, 근데 이 곡을 인상 깊지 않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끝내주게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뮤직비디오예요. 자, 이 뮤직비디오에 독특한 소재의 뭔가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BMX라는 바이크죠. 사실 뭐 많은 래퍼들의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동수단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동차, 더 돈이 많은 래퍼들은 이제 비행기 이런 게 나오는데 BMX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뮤직비디오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뉴욕 래퍼인 ASAP의 ASAP Ferg의 뮤직비디오 Plain Jane이 생각이 났습니다. 플레인 제인도 뮤직비디오의 컨셉이 바로 이 BMX 라이딩이에요. 라이딩 BMX인데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스트리트 컬처 같은 거를 이제 소개해주는 느낌으로 뮤직비디오가 촬영이 된 거죠. 이 원의 스모크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힙합 뮤직비디오의 서브컬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트리트 문화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멋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Ferg의 Plain Jane 뮤직비디오를 정말 좋아하고 그 곡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ASAP Ferg는 BMX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른 래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시아에도 뭔가 이런 BMX를 주제로 하는 뭔가 이런 뮤직비디오도 보여주면 굉장히 멋있는 움직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댓글에 삭제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젠가 그런 걸 봤어요. 뭐 거의 다 대부분 좋은 댓글이었는데 이제 뭐 일부 댓글 중에 곡 제목은 스모크보이인데 왜 BMX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약간 조롱의 댓글 같은 것들도 좀 몇 개 봤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ASAP Ferg의 Plain Jane도 혹시 가사를 해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BMX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가사에 뭐 롤렉스 얘기 나오고 우리 갱들이 짱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RIP ASAP YAMS 뭐 이런 얘기 나와요. BMX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관련이 꼭 그게 곡의 어떤 주제와 관련성이 있게 뮤직비디오를 꼭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힙합이라는 거는 스트릿컬처, 서브컬처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한문과 같은 저는 이 문화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소에 놀아, 우리는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 그냥 이게 힙합이야, 그냥 이런 거를 저는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약간 조롱식의 댓글에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아서 제가 댓글도 단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이브만 느끼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스모크보이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트도 직접 찍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네. Like the bos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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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is Scott Dunk를 신고 BMX를 즐긴단 말이죠. 오, 이런 게 스왁이지. 여러분들은 저 래퍼의 신고 있는 신발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게 굉장히 리셀 프라이스가
매우 비싼 나이키 덩크 신발이에요. 트래비스 스캇이 콜라보한 덩크이기 때문에 아 한국에서도 저 신발에 대한 인기는 뭐 어마어마하고 한국에서도 시세가 무지막지하게 비싼 신발입니다. 예, 뭐 어느 정도냐 하면 구찌 백팩 하나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BMX를 타고 저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저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거 아 이게 또 힙합이지. 그 플레인 제인 같은 뮤비 보면 라이더들이 고개 운전하는 것도 되게 볼만한데 여기도 되게 좀 익스트림한 느낌을 많이 담은 것 같아. 사실 전 비트 퀄리티는 좀 아쉬운데 뮤직비디오가 그런 아쉬움을 많이 좀 이렇게 달래주는 것 같아. 아우 근데 저는 저렇게 저런 거 BMX 타고 저렇게 고개 저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아 저런 거 되게 멋있지. 캄보디아에도 저런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멋있다. 한국에도 이제 스케이트보더들 일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서브컬처를 명맥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릴웨인도 최근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니까 뮤직비디오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 래퍼가 BMX 타는 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아, 뮤직비디오 신선해. 신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좀 생각보다 많이 놀란 게 저도 뭐 적지 않게 캄보디아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 많이 찍어온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브컬처를 소개하는 BMX 라이딩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는 처음 봐요. 한국에서도 이런 뮤비가 본 적이 없어. 저한테는 아직까지 자꾸 제가 에이셉 펄그 얘기를 하는데 에이셉 펄그 그 플레인 제인이라는 비디오 자체에 저는 그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고 에이셉 펄그가 할렘이라는 그 자신의 출신 지역 동네를 그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BMX를 타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장면들 자체가 그게 존나 하이파다고 생각했거든. 야 이거는 진짜 트렌디하고 하이파다. 역시 이거를 이제 원이라는 래퍼가 이 뮤직비디오에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BMX 라이딩이라는 거를 이제 라이딩 BMX라는 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뭔가 다른 뮤직비디오와는 다른 어떤 바이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는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멋있었단 말이죠. 사실 곡에 대한 것 자체만 들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뭐 비트에 대한 질감도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 BMX 딱 타고 자세 잡고 그 트래비스 스캇 덩크 로우 딱 신고 이렇게 포드치 하는 거 보면서 이거 뭔가 그 제가 그동안 봐왔던 카메라 힙합 뮤직비디오들 중에서는 하이팝 느낌에 가까운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BMX라는 거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BMX와 가사의 주제가 다르다고 해서 뮤직비디오를 꼭 안 찍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서브컬처, 스트릿컬처,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갖고 이런 문화를 즐기면서 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